안녕하세요, 윙크야입니다. 오늘은 북한산 진관사에서 출발해 음봉능선을 타고 사모바위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저는 두 번째 음봉능선이네요. 오전 11시 출발. 초반은 무난한 흙길을 걷습니다. 덥지만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좋았어요. 계속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라 평지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답니다. 왼쪽엔 의상능선이 보이네요. 네, 계속 보면서 능선길을 탑니다. 등산 1시간쯤 됐을 때 이런 무시무시한 앞눈길이 나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올라가요. 이 코스가 처음이 아닌데 힘든 걸 보면 아무래도 초보 코스는 확실히 아니네요. 앞눈길이라 재미는 있어요. 1시간 50분 만에 사모바위 도착. 사모바위에는 많은 등산객분들이 앉아서 피거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언제 봐도 멋진 사모바위와 주변 풍경, 그리고 비봉. 하산은 비봉 방향으로 가다가 중간에 승가사 방면으로 빠져서 국이탐방센터로 내려갔습니다. 참고로 제가 내려간 쪽으로 따라가면 국이탐방센터와 국이터널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저는 국이터널로 내려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스팔트 길이라 하산이 훨씬 쉬워요. 국이탐방센터에 거의 도착하기 직전에 목격한 고양이. 안녕.
그럼 저는 안전히 하산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